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 교회는 사순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사순절이 오고 있음을 벚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딱그 주면요, 언제나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고난주간에 별로 이제 벚꽃을 즐기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이 오면 이제 사실 고난 주간이 가까이 옴을 알게 되잖아요. 대학생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주간을 매년 기억합니다. 그죠? 매년 특세도 매년 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분이 하신 당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그냥 어떤 약간 구호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그냥 명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가진 것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만드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십니까? 예,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연약하고 추한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실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제뇌 속에 들어가서, 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의 생각, 저의 마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간을 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기 위해 입성하신 날이죠. 저는 이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에 활동을 시작하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다른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비범했죠. 흔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복음을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여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고 무언가 비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인기가 치솟으니까 당시 종교 정치 방면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메시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혹은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엘리야를 콕 집어서 물어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대항하여서 당시 유대인의 정치적인 악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죠? 종교적인 순수성,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윤리적 몰락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정치 개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개혁을 할 겁니까? 그 질문한 이유는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 편에 서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 혹은 윤리적으로 쇄신하는 사람을 기대했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오실 분은 자기가 신발끈을 매기도 힘든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죠? 윤리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예, 맞습니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죠. 죄의 문제, 세상에 가진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말합니다.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매우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감탄사이면서 주목해 볼 것에 대한 요청이죠.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였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주목하여 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께서 나오심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가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에 대해 요한이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당대에 인정받던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자리로 지금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뒤 한 첫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좁은 범위로 얘기할 때는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은 도대체 어떤 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죄가 있길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 안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의 동기는 무엇이었죠? 삼위 하나님 안에 넘쳐흐르는 기쁨과 사랑이고,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모든 만물에게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피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고요. 그것은 올바른 것들을 누리고 아름다운 걸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인간 아담은요, 세상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행적에 드러나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인간에게 위임하신 피조세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 세상도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법이 만연해졌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던 방향성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죠. 구조 자체가 타락해서 악해진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구조적인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상태를요, 신학적으로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가운데 저지르는 범행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는요,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모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할 의무를, 권리를 맡았던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죄를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요, 누구를 향해 지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고를 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히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대하지 못한 것들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가장 큰, 죄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게 손상이 아니라 가장 많은 그 영광의 손상을 입은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을 향해 지은 죄를 지은 당사자인 상대편에 서서,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관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내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 여러분, 그건 정당한가요? 건호가 저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시원한가요, 속이? 그런데 제가 맞은 다음에 건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건호가 저를 때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건호가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건호가 받을 피해를 제가 껴안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하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인가요? 정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당한 것이죠, 사실은. 특히 그것이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 그것을 위해 나가고 계신 모습인 것이죠. 그와 같은 세상의 죄를 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속죄왕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먼저 속죄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속죄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없애는 제사는요, 제물이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죄 없음과 완전함,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는 양만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양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순결해야 하고 얼마나 많아야 그 제물의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어린 양은 어떻게 되죠? 제사의 끝에, 제사의 중간에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칼로 살짝 그은 다음에 피를 살짝 묻히고 나서 끝나는 건가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제물은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신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사역의 종착지가 결정됐습니다. 죽음 그리고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키는 우리는요,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는요, 그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을 예수님은요, 그것이 눈앞이 다가왔을 때 분명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많은 오해와 많은 고초와 많은 고난을 겪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오시기 전부터였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아직 그분이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외견상으로는요, 예수님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해도 없었고요, 찢김도 없었고요,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을 전망합니다. 아니, 그분의 삶이 이미 이곳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을 향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세상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을 위해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인류와 온 피조세계의 구원이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가치도 아셨고요,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도 아셨고, 예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현실이었고 장난이 아니었죠.
여러분, 종려주일날,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를 높이며 칭송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아셨죠? 그를 칭송하는 그 목소리가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목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를 환호하는 목소리가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해코지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의 첫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전망하고, 무엇을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받을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우리도 이만큼 고생하자,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고난을 왜 당하셨다고요? 그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삶을 바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을,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양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안에는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존재적으로 비난하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사랑과 정의, 화평과 은혜의 법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 상태로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악한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선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법을 취하며 세상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향해 호전적이고 부정적일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선을 행하려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그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은요,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 보여주듯 우리에게 존재적인 고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선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요, 고난을 동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의 삶을 그 미래를 전망하며 걸어갈 때 따라온 결과는요, 부활이었고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변함없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를 시작하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고 진리로 순종할 때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어려움, 소망 없는 상태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한 가운데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세상이 선해집니까? 여러분, 바닷물에다가 민물을 한 바가지 뿌리면은 티가 나나요? 티가 나지 않을 수? 아니, 티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향한 악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선을 알도록 존재적인 고난을 받되 여전히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난을 아직 마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치를 향해 살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확실하게 고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선을 행하면 선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도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실히 보증해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막 스스로 지지고 막 이상한 자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아마 두 갈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진리와 사랑의 길입니다. 매우 협소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 길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과 함께 승리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승리가 없는 다사다난함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자기 사랑의 법을 택해도요, 삶에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사랑의 법을 택했을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은요, 끝에 승리에 이르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안다면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사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승리의 길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 어떻게 발을 내딛고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아직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을 바라보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고난을 이기면 선의 이름을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사랑의 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반대로 자기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을 향해 받을 고난을, 특별히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남은 고난을 껴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마침내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